본 영상은 바른진단, 바른정비 세천연카, 비대면 딜리버리 정비 서비스, 주식회사 픽스닉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카의 김서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루피엠님이 차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저희 원래 유튜브 찍어주시던 외주 업체 대표님께서 지프 체로키로 차량을 바꿨어요. 2019년식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한 8만 초반을 주행을 했습니다. 차량은 수원의 매매단지에서 구매를 해갖고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차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점검하고 기본 소모품을 교환하고 나서 차량을 출고했는데 갑자기 경고등이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이쪽 앞에 보시면 PTU에 대한 경고등이 떴어요. 근데 PTU가 이제 엔진 변속기 내 변속기 옆에 붙어있는 이 커다란 저기거든요. 이 물체인데 얘네들이 이제 하는 역할이 이제 사륜구동과 좀 관련도 있고 경고등이 뜨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관련돼서는 PTU 경고등이 뜬 상황이고, 근데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를 산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런 경고등이 들어오니까 좀 황당하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영상을 찍는 지금 지금 딜러사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냐 그걸 이제 제가 코칭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제 이게 성능 점검표나 이런 데서도 문제가 있음을 고지를 했다면 다행인데, 사실은 이렇게 살펴보면요, 실제로는 다 뭐 변속기나 그 변속기도 양호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륜이냐 이륜이냐를 이렇게 결정하는 거니까 변속기나 아니면 뭐 동력 전달 장치 쪽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양호하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는 경고등이 띄고 있고 PTU라는 게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고객님이 실제로 이제 그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9시에 딱 해가지고 지프 공식 서비스 센터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이 차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PTU 이상 단품 교환 요망이라고 돼 있었고, 그게 이제 차량을 판매하기 전 이미 이 차가 이상이 있었다는 걸 인지를 한 거죠, 차주가. 근데 이거를 어쩌면 딜러 하시는 이제 매입하신 분도 이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실제 매입한 차량을 전부 다 막 그 조회를 해가지고 이 차량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매입할 때마다 보지는 않거든요. 저도 이제 S 대기업 다닐 때 이제 차량 매입팀에 있을 때 가면은 보통은 그것까지 보진 않았어요. 그냥 차량 상태 외관과 이런 어떤 기능적인 거 보고 괜찮으면 매입을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우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딜러 매입하신 분도 좀 황당할 수 있죠. 이게 멀쩡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게 뜨나, 팔자마자 그것도 2, 3일 만에 답답하죠. 근데 부품값만 진짜 헉 소리 납니다. 얼마냐면 500만 원 가까이, 네, 약 한 450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비, 교체비까지 하면 한 700 가까이 든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좀 더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때문에 지금 계속 저희 그 샵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 처리 방법 등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고지를 했더라면 차라리 차를 안 샀을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차를 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차를 사갖고 오셨는데 하필 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누유나 어떤 이런 기능적인 그 엔진 쪽 관련된 고장 코드나 이런 건 일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다만 지금 말씀드린 PTU라는 것들이 문제가 좀 생겼고요. 이 PTU가 지프에서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도 무상 리콜 판정이 나왔었어요. 근데 연식이 안타깝게 2014년식부터 17년식 사이에 제작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만 이제 무상 리콜이 처리가 됐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9년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뭐 무상에 대한 리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좀 바르게 처리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제가 항상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차량을 구입하고 나시면 사실 그 꼭 전문 정비 업체에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셔가지고요, 돈이 들더라도 점검을 받은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적으로 뭔가 딜러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좀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 또는 뭐 보증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식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중고 차량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런 보증보험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막 그 또 뭐 언성을 높이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과정들, 프로세스를 경험을 하면서 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게 1탄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어떻게 중간에 또 처리가 되는지를 하나 더 영상을 찍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현재는 PTU라는 장치가 지금 보장이 난 상황이고, 단품 고장이 난 상황이고, 고착이 됐다라고 정확하게는 그 써져 있더라고요. 공식 서비스 센터의 그 문자에, 저기 기록에는요. 그래서 이 부품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진행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현재 지금 이제 이렇게 이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 메인 컨텐츠로 하나는 이제 중고차를 사신 분이나 사실 예정인 분들의 차량을 무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다만 이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컨텐츠를 찍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는 거, 그리고 이제 얼굴 같은 경우는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가능하시니까요. 너무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아래 하단 링크에서 신청해주시면은 이제 점검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